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 오늘은 오버룩베이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오늘 업데이트 사항을 아빠랑 같이 여기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아빠가 안 왔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아리야. 아 이거 아빠고만요. 아리야 아리야. 아빠가 좀 늦었지? 어, 아빠 옷 바꾸셨네요? 저 힙하게 입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 업데이트 사항이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자동차를 우리가 그동안은 혼자만 타고 다닐 수 있었잖아. 네. 이제는 같이 탈 수 있어. 자, 아리야. 옆에 타봐. 오, 대박. 여러분, 타니까. 이렇게 1인칭을 뒷자리에서 땡기면. 여기서 이렇게 자리들이 보여요 여러분. 아빠는 투명인간이 됐고요. 아빠 잠시만요. 여기 타면은 여기에서 뒷자리는 대충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뒷자리는 대충 만들었고요. 어쨌든 타봐. 네 탔어요. 최대 3명까지 더 탈 수 있으니까 4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단다. 오 대박. 오 근데 나 이거 차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데. 아유 아빠 운전 제대로 좀 해요. 아빠 운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자 내려봐 아리야. 네. 그리고 업데이트 된 게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업데이트 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오버룩베이의 새로운 가구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럼 뭐 빨리 우리 이사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아 진짜? 아 그리고 내가 알기론 말이야. 네. 오버룩베이에 비밀 공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유령이 있다며.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빠. 오케이. 새로운 가구들을 보기 위해서 저를 따라오시죠. 오케이 이사 어떻게 잘했나 한번 볼까.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집색이 원래 청록색이었는데 보라색이 됐죠. 나무 좀 많이 심으라니까 말 끝까지 안 듣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뾰롱 홀로로 홀로로. 어머야. 라라라란따. 우와 대단한데. 라라라란.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거의 90%는 전부 다 새로 나온 가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구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펑키펑키하고 뽀뽀하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가구들 색을 전부 다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양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가구 색을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얘는 특정 색을 변경할 수도 있고 거의 다 바꿀 수 있어가지고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대박. 여러분. 아리야 여기 침대 옆에 이거 뭐 유니콘 쿠션이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박스. 얘도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요. 짜라란. 우와 여기 컴퓨터 책상이 침대 사이에 있어. 네 맞아요. 아 죽어도 자면서까지 오락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구나 공부하게 책상도 있구나. 네 맞아요. 오 대박. 시계도 너무 이쁘다. 그쵸 시계도 이렇게 놨고요. 여기에 펫 욕조가 따로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오 진짜네. 이제 펫 욕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쁜데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 펫 한번 좀 뭐 목욕 좀 시켜봐봐. 알겠습니다. 자 펫 좀 한번 꺼내볼까. 우리 샤이니 펫. 오우 기리깡. 자 여기다 놓으면은 귀엽다. 샤워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근데 펫 욕조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쵸 이 펫 욕조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이 옆에 이게 펫 침대야? 펫 침대는 아니고요 이거는 의자입니다. 아 의자? 야 근데 의자랑 네. 펫 욕조랑 너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매칭이 잘 돼서 네. 너무 이쁘다. 아 그쵸 진짜 마음에 듭니다. 예술이네. 그리고 요거 책장도 괜찮고요. 책장도 너무 이쁘고요. 근데 아빠 이거 때문에 책을 못 빼는 건 아니니? 아니군요. 근데 아빠 저희가 지금 둘러본 것 중에서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무슨 소리야 방이 어딨어. 짜잔. 아하하 화장실스. 화장실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짜라란. 제가 이런 디테일을 또 살렸죠. 오, 야, 이 네온이 너무 이쁘다. 그쵸. 저는 뭐, 천정에 뭐 네. 이렇게 버튼이 있어? 아, 이거는 제가 또 알려드려야겠군요. 아마 여기 혹시 이게 아까 얘기한 비밀의 공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비밀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빠 여기는 좁으니까 여기를 나오고요. 오케이. 아, 낮에 보니까 더 이쁘네. 그쵸. 너무 이쁘고 잘 꾸몄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이 디테일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침대에 누워서. 자 여기 문 쪽을 보세요. TV를 볼 수 있구나. 예스. 대박스. 좋아요. 너무 좋고요 여러분. 아려라 비밀 공간. 오케이 비밀 공간. 이 비밀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가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짜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물건들을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로 올라가 주면은 네. 이게 여기 벽이 껴가지고 머리에 여기 천장에 닿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가구를 옮기면서 한번 머리가 끼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아유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요렇고 이런 가구들을 설치해 가면서 입양하세요 때 저희 이렇게 비밀의 공간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오 뭔가 보이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보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당겨서 아빠 한번 점프해봐. 보여요? 보여. 보이죠 보이죠? 보이진 않고 머리가 꼈어. 머리가 꼈어요. 머리가 꼈다고? 너무 올렸나 보네요.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투명색으로 되는 게 보입니다. 아, 여러분.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가구를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행하면은 별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의자나 가구들을 설치해 둔 다음에 오케이. 거기다 머리를 끼게 해서 밖이 보일 때까지 시선을 빼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의자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어허. 다시 요거를 꺼주신 다음에 여기 있죠 여러분.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야기랑 오 대박스. 짜라란. 야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되게 핑키 펑키 펑키한데. 핑키 펑키 펑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짜라란. 오 이쁘다. 여러분 이제 요 벽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여러분 입양하세요도 이제 이번 업데이트는 아니고 조금 옛날 업데이트에 이렇게 블럭들이 나온 적이 있어. 잖아요. 얘도 이렇게 블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장벽을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장벽에다가 무슨 물건을 이렇게 뭐 벽에다가 붙이거나 이 위에다가 놓고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일단 벽에 붙이거나 뚜껑을 다는 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왜냐면 항상 뚜껑이 열려 있어야 이게 뭐 보기 편해서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아, 어쨌든 그렇고요. 비밀의 공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래야. 네.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아빠도 이제 새로운 펫을 말이야. 네. 준비했거든. 네. 이 새로운 펫을 샤이니 펫 만들고 싶은데 오늘 뭐 할 것도 많지만. 네. 거기를 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아, 그렇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 도시로 가서. 네. 펫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리로 갈까요? 오케이. 고고. 고투 시리.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안내판 뉴스보드가 있습니다. 뉴스보드. 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 새로운 소식이 뭐냐면 80가지의 새로운 가구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오. 그리고 펜트하우스 그린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크 여기 이란 우리 지금 보상받는 거 있죠? 네. 버튼 눌러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시를 빌었다 그래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아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간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건 1시간을 플레이해서 받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물에서 위시를 빌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둘 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100! 제일 중요한 게 생겼는데요. 위치를 쭉 내려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250짜리가 두 개 생겼죠, 그죠? 네. 첫 번째 게 뭐냐면은 네.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을 플레이하면 250점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네. 펫을 네. 샤이니 펫으로 만들어도 25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샤이니 펫을 만들면 또 받는 거죠. 완전 아싸르비아 콜롬비아죠, 그죠? 아싸르비아 콜롬비아.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가 차에 탈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라디오 뭐 사운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 잘 안 하니까 빼고요. 밑에 그다음에 저널 버그 픽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다고 하네요. 와우. 그러면 샤이니 펫을 만들러 펫샵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샤이니 펫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렙으로 키운 맥스 레벨로 키운 똑같은 펫 두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련은 뭘 준비했죠? 저는 바로 키티콘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키티콘 두 마리. 아니 그러면 이미 키티콘을 걸어 샤이니 펫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또 만들면 이제 샤이니 두 마리를 넣어서 또 뭔가 또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빨리 키티콘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 요게 필요하죠. 물약수.
자, 이제 여기다 펜슬 집어넣어야죠. 한 마리 넣고. 오케이. 두 마리 넣고. 오케이. 버튼 누르면 찌리리리리리리. 오, 무서워요. 과연 짜라라라라란. 내가 왔다 여러분. 짜라라. 자, 신상 키티콘 샤이니 펫이 나왔고요. 예.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예스. 그리고 저는 250잼을 받겠습니다. 250잼 완전 대박이야. 짠. 오케이. 아려만 받느냐. 저도 준비했습니다. 아빠가 준비한 거 뭐냐. 뭐냐. 알리콘. 얘를 두 마리를 뽑으셨어요? 네, 신의 알리콘을 두 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 신의 알리콘. 언니 물약! 물약 주시어요. 잠깐만요. 아, 빨리 언니가 장사를 지금 빨리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드디어 알리콘. 알리콘. 갑니다. 알리콘 들어가고요. 다시 또 알리콘. 저는 안 뜹니다. 알리콘. 예, 만드는 사람, 펫을 만드는 사람 얼굴에만 보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에 지금 세 마리 됐죠, 여러분? 두구두구두구. 이제 물약 넣으시고요. 넣으시고요. 배지 받고요. 배지 받을 거요. 어, 지리. 어, 자, 빨리 나와. 어, 자, 오케이. 얘는 왜 이렇게 빠적빠적거리죠? 아, 시리즈 가집니까? 이게 키티코는 그냥 동그라미나 별만 있는데 얘는 더 반짝반짝거려요. 완전 틀리구나. 완전 다르구나. 아, 그런 거는 이게 얘가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요 모양이 더 이쁜 거고. 그런 거는 이 두 마리를 합쳤을 때. 우와. 완전 키티. 아니, 알리콘 샤이니 펫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마어마한데? 아, 너무 부럽고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아려랑. 자, 여러분, 여기서 젠과 펫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펫을 키우다 보면은 요 개발바닥 코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코인을 사용해서 요 룰렛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룰렛에는 각종 다이아몬드들, 잼들과 펫,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펫들, 티켓들이 있는데요. 요 티켓들에 은색과 동색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색이랑 다이아몬드는 못 얻는 건가요? 다이아몬드 티켓을 내놔라.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기에 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가지고 금색과 다이아몬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그냥 공짜로 주는 패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사슴처럼 보이는 거, 이걸 뽑으시면 제가 이걸 뽑았을 때 레전더리 펫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받았어요. 아, 진짜 이 룰렛 완전 꿀 아닌가요? 그리고 이 룰렛은 한 번 뽑을 때마다 100개의 개 발바닥 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사용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빠는 이거 개 발바닥 코인 몇 개나 있으신가요? 아빠는 펫을 열심히 많이 키웠기 때문에 총 2,880 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총 28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돌리다가 지쳐요. 아, 진짜. 아련 얼마나 있죠? 저는 이제 800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아려가 갖고 있는 개수만큼 우리 8개씩 한 빨리 뽑아볼 거야. 뭐가 나오는지!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돌려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과연 뭐가 나올지? 저는 여기 사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발 사슴 나오게 해주세요! 아. 자,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자, 아빠는 150잼 한번 나왔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음표가 나왔는데 얘는 무슨 패시죠? 투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래는 패 걸렸고요. 자, 랄랄랄랄. 제발. 다이아몬드! 아, 걸렸고요. 자, 아빠는 350잼 걸렸고요. 부럽고요. 또 이거 잼 걸렸어. 아래는 싸우려 잼 걸리죠. 아빠는 250잼 걸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아빠 싸우려 150잼 걸렸고요. 저는 250잼 걸렸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리고요. 자, 돈이 금방 불어나고 있죠. 총파. 티켓이다, 아빠. 아빠 똥 티켓이 나왔고요. 저는 250잼이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제발 뭐가 나올지. 아빠 150잼. 오케이, 150잼 나오셨고 저는 350잼 나왔습니다. 대박, 350잼. 잼. 봅시다. 이번에 세다. 세요. 아빠 500잼. 대박, 500점 나왔고요. 500점이 제일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500점이 제일 큽니다. 저도 500점 나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대박인데요. 아려랑. 자, 아려야. 네. 이번에 그린 펜트하우스가 업데이트 됐다고 했잖아. 네. 그게 바로 뒤에 있는 이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령이 있습니다. 자, 그 유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보러 갈까요? 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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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네. 아파트로 갈 수 있어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령은 어디 있죠? 유령은 바로 자, 요 아저씨를 지난 다음에 요 언니 있죠? 네. 요 언니 뒤쪽 분수가 있습니다. 아리아나 언니를 지나서 짠! 오! 밖에 예, 정신나간 박사. 아니 정박사. 정박사. 어? 정신나간 정박사가. 정박사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 유령의 존재가 바로 정신나간 정박사. 정박사. 저기 사이언트가 분명히 저기 밖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나가서 보고 오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안에 있죠. 네, 저는 여기 있거든요. 아빠 보이나요? 아빠 안 보여요. 아니 유리 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 나 여기 있어. 아래 안 보여? 안 봐, 안 보여.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요. 나무 옆에 있는데 안 나무요? 보여? 나무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왜 거기서는 보이는 거야?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오버룩 베이가 업데이트 되어서 오늘 업데이트 사항을 아빠와 함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각오는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버그는 수정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버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테니까 한번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생의 마음에 지었다면 아련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